고민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권하고 싶진 않네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4년차가 된 30대 유부남입니다. 원래 아내 얼굴 보기가 이렇게 힘든 건가요? 여보, 나 퇴근했어. 어디야? 나 오늘 늦자 끊어. 여보, 새벽 3시인데 아직 멀었어? 바빠 끊어. 제 아내는 일주일 내내 새벽이 돼야 집에 들어옵니다. 심각한 일중독이에요. 결혼식 전날에도 일중이야 끊어. 새벽 4시까지 일을 했고요. 심지어 여보, 이번 설날에는 제발 같이 처갓집 좀 가자. 처갓집 좀. 그러니까요. 친정집도 아니고. 네. 전 늘 아내 없는 처갓집에서 외로이 명절을 보내요. 이렇게 4년 내내 저희 아내는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뭐. 여보, 일도 좋지만 주말은 좀 같이 좀 보내자. 아이씨, 정말. 자꾸 징징댈래? 아, 일이야, 나야. 둘 중에 선택해. 아니면 이혼이야. 저 이렇게 호레비신 대로 늙어지는 거 아닌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빠서 이혼할 시간도 없는 거야? 한번 고민의 주인공 만나볼까요?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아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진짜 궁금하다. 어떤 일? 늦게까지 오세요? 개인 과외 교사인데요. 개인 과외. 네. 처음에 이제 연애 때는 몇 번 데이트를 했어요. 정말 즐겁고 너무 좋았죠. 근데 갑자기 아, 오늘 추억처럼 되지 않나요? 점점 아, 시간이 없어 하다가 한 만나는 시간이 밤 12시 그러더니 이제 심지어는 연애 때? 예, 네. 새벽에 만나서 데이트를 했습니다. 연애 때. 그러고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 더 심해진 거예요, 일이. 평일에 가서 한 새벽 1시, 2시 이때 퇴근해가지고 그때 퇴근해서 자는 것도 아니에요. 또 일을 해요? 뭐예요? 다음날 수업 준비한다고 3시, 4시에 이렇게 잠을 자는 거예요. 몇 명을 가르치길래? 아니, 저한테도 공개를 안 해요. 야. 결혼식 전날 새벽 4시까지 일을 하다가 진짜. 와, 그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오기가 무섭게 바로 나 일 간다 하고 나가버리고. 대박이다. 명절 때도 저는 이 뭐 고속도로 정체 어쩌고 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과외 끝나고 새벽에 3시, 4시에 내려가니까 고속도로 빵 뚫려 있어요. 그 시간에는 정체가 많이 안 되는 시간에. 그러고 아침에 이제 올라오자마자 바로 나가버리고 대박. 친정에는 항상 좋은다. 외로울 수 있다. 딸이랑 한 번도 명절을 보내본 적이 없으니까. 와. 저 장모님하고 맨날 이렇게 술 하시고 뭐 이렇게 저녁을 같이 먹게 돼. 장모님 환갑 대신. 예예. 예. 근데 저녁 먹는 도중에 일하러 나갔어요. 먹다가? 예예. 예. 와. 그거에 대혹서 죄송한데요. 아니, 혹시 예. 남편분이 수입이 조금 많이 없어서 아내분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으로 혹시 저나 와이프나 이미 결혼하기 전에부터 좀 악착같이 좀 살았어요. 그런 면에 남들보다 솔직히 저는 가진 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냐면 아내분이 와이프 사람 보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신발이 찢어질 때까지 신고 제가 한번 유료주차 한번 했다가 진짜 욕을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요. 유료주차 했다고요? 네. 좀 답답하겠네요. 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돈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일, 예. 아내가 바쁜 게. 아, 그러면 아내 얼굴 볼 시간이 없다는데 지금 자제분은 없겠지. 네? 그, 있어요? 이 와중에? 지금 믿기시지 않겠지만 애가? 셋입니다. 와. 셋입니다. 와. 뭐 아내 볼 시간 없다. 생긴다는 말씀이. 아니, 저도 뻥 까고. 딱 세 분인데 세 명이에요? 예, 정말. 능력자네. 넘치, 넘치. 딱 세 분. 몇 살, 딱 세 분에. 다섯 살, 세 살, 두 살. 자, 아, 그럼 우리 아내분을 만나서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아내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런지 안 하세요? 남편이 고민이 많다 그래서 제가 오늘 수업을 4개나 빼고 사실은 어려운 걸음을 했습니다. 이렇게 과하게 하시는 이유가 또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이가 셋이 있고 또 노년에도 그렇고 더 행복하게 살려면 물질적으로 충족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을 좀 희생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다 맞는 말씀이신데 근데 네. 예를 들면 명절이나 네. 아니면 이렇게 처갓집 갈 때는 혼자 있고 그러면 당연히 좀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닐까요?
보통 명절 기간에도 추석 때는 시험 기간이어서 아이들을 수업을 많이 하고 있고 저희 시어머님께서도 그러시고 저희 친정 같은 경우에는 저의 사정을 많이 봐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전적으로 가정 일은 미루고 일에 매달리게 돼 있는 것도 있고요. 근데 아니, 선생님이라 그런지 아니, 그, 예. 약간 듣다 보니까 자꾸 빠져들고 아, 맞아요. 선생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말씀하시는 게 되게 자분자분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 근데 지금 아이가 셋이잖아요. 네. 한 번에 그냥 아이가 딱 생기고 딱 생기고 딱 생기고 그래서 좀 화가 났겠어요, 그러면. 예, 제가 36개월 동안에 아이 3명을 출산을 했거든요. 그러면 30개월이 임신이었는데 그냥 앉아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등도 너무 아프고 좀 몸에 대한 무리는 엄청 많이 있었어요. 아니,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애 갖고도 계속 일을 하셨네요. 네, 진통 올 때까지 일을 해서 진통 올 때까지 일을 해서 진통 올 때까지. 대박. 네. 진통 온다면 당일날 아니에요? 결국 양수 터져가지고 긴급 병원으로 호송됐고요. 아니 지금 아이를 가리키다 양수가 터진 거예요? 예. 아, 학생이 당황스럽겠다. 선생님 양수 터지셨어요. 아니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서 출산 이후에 언제부터 다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첫 아이는 딱 한 4주 좀 못 쉬었고요. 둘째 아이 때는 2주 정도 못 쉬었고 셋째 아이 때는 제왕절개 태어나는 날부터 일을 했습니다. 셋째 뭐라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왕절개 수술 끝나고 제가 기억나는데 첫째, 둘째, 셋째 전부 다 예. 퇴원하자마자 일하러 가요? 저한테 도저히 안에 못 있겠대. 한 시간만 수업하고 오겠대. 하더니 연락이 안 돼요. 그러고 한 새벽 한두 시에 들어온 거예요. 산후조리를 안 하고? 예. 그러면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엄마가 왜 엄마만의 어떤 그런 시간이 없었겠네. 전혀 못 알아주잖아요. 예. 저도 회사 생활이 이제 있어가지고 아침 6시에 출근해서 한 퇴근하면 10시쯤 되는데 그 애 셋을 전부 장모님이 봐주세요. 이거 좀 그런데 요만한 때 많이 이렇게 사랑을 줘야 그렇지. 나중에 엄마나 아빠한테 달라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좀 일을 좀 줄이고 육아에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왜냐면 프리랜서시니까 저희 아이들은 이제 뭐 내년에 5살도 있고 6살도 있지만 지금 맡고 있는 아이들은 불과 1, 2년 내에 고등학교 입시를 해야 되고 대학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급한 일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없으면 그 아이들은 다른 배울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위치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무슨 청문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원하시는 위치랑 목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까지 일을 하시는지. 신랑과 제가 살 수 있는 집도 있고 아이들한테 각자 한 명씩 집 한 채씩은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한 지훈 한 네 채 정도. 아이 세 대게? 네. 네 채 정도는 최소한으로 있어야 된다고. 지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예? 집을 네 채를 사준다는데 지금. 사실 이런 상황이면 장모님이 되게 힘드실 것 같아요 지금. 장모님 제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네, 장모님 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대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장모님이 지금 셋을 다 키우고 계세요? 예, 셋을 다 키우고 있어요. 장모님, 장모님 고민이시죠? 너무 고민이에요. 그러봐. 예, 너무 고민이에요. 개인 생활이란 거는 우리 쟤들 세 명 놓고는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 어머니는 자식을 몇을 키우셨어요? 하나만 키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자식은 하나를 키우는데 지금 나이 드셔서 셋을 키우고 그러니까.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 따님이 전혀 안 도와주세요, 조금도? 안 도와줘요. 아, 전혀 시간이 없었어. 기저귀는 하나도 아니, 기저귀도 가릴 줄 몰라요. 에? 기저귀도 앞 뒤를 몰라요. 아 기저귀 앞 뒤를 모른다고요? 네. 야. 저기요 아이를 그렇게 잘 가르치면서 본인의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 부분에서 말이 막혔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아니 정말 이거는 너무 속상한 얘기인데 어머님 친한 친구는 장례식도 못 가게 하셨다고. 제가 못 가게 해드린 건 아니고요. 네. 그 전날도 이제 퇴근을 밤 12시 넘어서 하다 보니까 어머님이 이제 그때서야 다음날 새벽같이 장례식이 있다고 하시니까 엄마한테 제가 수업을 뺄 수 없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서 못 가시게 되신 겁니다. 아니 딸한테 막 그래도 가야겠다 꼭 얘기해 안 하셨어요? 나 꼭 가야 돼 이렇게? 이런 소리를 했어요. 내가 없어서 얘들이 어디 맡길 데 없으면 어디 맡기나 이런 경비실에 맡기면 된다는데요. 예? 어? 경비실이요? 예. 아, 짜증내면서? 아니 택배예요. 그럼 경비실에 맡겨보시지 그렇게 경비실에 맡기게. 그,
엄마한테 가장 미안한 마음이 가장 크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저는 좀 무남동녀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항상 제 편의를 많이 봐주시고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원없게 해주시는 스타일이셔서 저는 그런 게 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고요. 엄마 아빠께 손주를 이렇게 안겨드리면서 그래도 소일거리라도 드릴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었고요. 아, 소일거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옆에 지금 장인어른이십니까? 친정아버지. 네, 맞습니다. 가족들의 지금 고민에 공감은 하십니까? 지가 아기를 낳았으면은 지가 키워야 되는데 예. 엄마가 저렇게 다 키워주고 하니까 나는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 같이 고민소리까지. 예, 딸네 집에 가가지고 만날 아기만 보고 있으니까 나는 내 혼자 집에서 내가 밥 차려 먹고 아. 내가 일 가고 일 갔다 와서 또 내가 밥 차려 먹고 그래서 그것도 애를 한 30분만 봐도 나는 막 짜증스럽고 막 저거 하는데 이 집사람은 24시간을 애를 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택시할 때 아 택시 운전? 예, 택시 운전을 하는데 예. 2시간 간격으로 가위를 하는데 거기를 태다 나눠놓고 또 2시간 후에 가서 또 태고 땀도 아, 아버님이 직접 아버님이요? 택시비로? 예. 아버님 택시비는 줘요? 택시비는 뭐 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야, 왕이네 왕 지금 집에서 글쎄 저는 어머니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무남동녀 외동딸이라 딸 너무 이렇게 다 해줘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이렇게 맞아요. 되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예? 내가 애를 버렸어요. 외동으로 혼자 키우다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다 해줬어요. 심지어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네? 바빠서 밥을 못 먹으니까 밥도 먹여줬어요. 대학생인데 밥을 먹여줬다고요? 예. 근데 또 받아 먹었어요? 예.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어디가 아프진 않으세요? 그렇죠. 지금 집사람이 지금 당뇨도 있고 아. 혈압도 있고 이래가지고 한번 쓰러진 적도 있어요. 아하. 그래서 그 일을 좀 덜 하고 우리도 이제는 우리 생활도 좀 하고 싶고 그런데 그걸 지금 못하고 수업만 계속 하려고 그러니까 야. 아니 그 당뇨 약을 먹고 다 처방할 약을 먹는데 다 피지가 않아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운동을 금해야 된다고 예.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근데 아. 지금 상황이 운동하고 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애 세 명을 데리고 어디가 운동을 해요. 따님 지금 이거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쓰러지시고 당뇨 알으시고 엄마 병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알고 있는데 왜 그래요? 아니, 아니 급한 상황도 아니, 아니 일 근데 알기만 하지 일이... 공감하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 손주들이 아플 때는 어떻게 돼요? 열일 제쳐두고 달려오나요? 엄마니까? 좀 도와줘요? 안 달려오죠. 아. 심지어는 우리 손녀가 작년 여름에 수족구에 걸려서 예, 예. 열이 40도까지 올라가고 아이고. 근데 애가 낮에 엄마 손 절대 안 찼거든요. 할머니, 할머니 제발 엄마한테 데려다 달래요. 아. 우리 사위는 그때 없었어요. 독일 가 있고 그래서 애를 유모차에 싣고 그냥 막 돌아다녔어요. 잊어버리라고. 아이고. 밤에 엄마가 늦게 왔어요. 한 2시나 돼 왔어요. 근데 엄마가 준아 준아 엄마가 부르니까 얘가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가라요. 아. 엄마 가 엄마 가 막 애가 막 눈이 붉어가지고 엄마 서럽지 서럽지 안을 나니까 막 거부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엄마가 없었으니까. 예, 막내 손주도 애가 열이 40도까지 올라가니까 아. 개인 병원에서 이 신생아들은 열이 나면은 나중에 합병증에 겁이 나니까 빨리 응급실을 가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소견서를 들고 혼자 얻고 아. 택시를 타고 아. 병원에 갔어요. 근데 딸인데 야 내가 우정이가 지금 이렇게 아니, 이렇게 꼬집지 마요. 이렇게 얘기해요. 딸은 나중에 안 왔어요? 나중에 끝날 무렵에 왔어요. 병원에 오긴 왔어요? 네. 아니 근데 응급한 상황인데도 학생 엄마한테 좀 양해를 구하고 바로 달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뭐 사실은 맞지만 저는 우선 맡은 야. 바가 있으면 이제 아니 근데요. 뭘 맡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남의 아이들 들으면 들을수록 지금 되게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정말. 물론 본인의 가치관과 뭐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 중요하지만 몇 시간 수업 때문에 내 평생 아이가 어디 신체가 안 좋아진다거나 이랬으면
지금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어요. 이제 병원에 연락을 하고 하더라도 40도가 뭐 2, 3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 이상은 크게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래서 아이가 사실은 중태에 빠지는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엄마를 믿고 이제 제가 늦게라도 도착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저는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당연하죠. 그날 밤에 아기가 엄마 미워 가라고 했다고 했는데 네.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런 기분은 사실 한두 번 느낀 경험은 아니고요. 한두 번 느낀 게 아니라고요? 자주 그러니까. 자주 있어요? 네, 아이랑 이제 시간을 함께 해주지 못하니까 애가 투정 죄책감이 많이 들고 크면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어릴 때 생긴 형성된 자아가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고맘 또래의 그 감성에 엄마는 이런 존재라고 각인이 돼버리면 이게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럼요. 아까 보니까 뭐 사연진이 뭐 이혼하자는 말도 막 하셨잖아요. 선택하라고. 예. 저가 독일에 6개월 동안 혼자 이제 출장을 갔다가 얼마 전에 복귀를 했어요. 와이프부터 해서 얼마나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많았죠. 근데 와이프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 정말로 어이없고. 6개월 만에 왔는데? 밥이라도 한 끼 먹을 줄 알았는데. 예, 정말 너무 그 충격적이었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어이없게도 과외가 끝나고 11시부터 아침 7시, 9시까지 예? 패스트푸드 알바점을 네? 알바를 가요. 예? 알바? 예. 아니 과외 공부도 아니고 패스트푸드점에서 예. 야,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알바를 한다고요? 예, 제가 독일 갔다 와서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어요. 가족과 함께 있으려고? 그 중에 예, 6일을 패스트푸드 알바 갔다 와서 또 다음날 아침 이때 6일을 그렇게 나 아니 잠 안 자요? 잠을 1시간 내지 2시간 내지 그냥 우와! 아니 아내분 왜 야간 알바까지 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이제 6개월 나가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끝나고 오면 매일 혼자 있고 되게 독수공방의 시간을 혼자 보내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차저차 아름아름 지인의 소개로 야간 자리가 있다고 해서 경험 삼아서 해보자라고 일을 하게 된 게 경험 삼아요? 어머님이 이제 힘드실 것 같으니까 그때 시간 났을 때 알바하지 말고 애를 내가 봐야지라는 생각을 안 해요? 일을 하고 나서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돈을 더 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죠? 네. 남편이 이혼 생각하잖아요, 지금. 근데 그 심각성을 좀 못 느끼시겠어요? 서로 잘 살아보자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랑이 정말 저렇게 모질게 행동을 할까라는 행복하지 못한데 아니, 잘 살아보겠다고 생각을 하시면 본인이 생활 패턴을 좀 바꾸셔야죠. 섭섭한 거 있어요, 혹시 남편한테? 하루 종일 밖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은 네? 식사를 못 하고 이럴 때가 거의 많거든요. 근데 이제 신랑한테 좀 나와서 뭐 먹을 거 사주든지 도시락이라도 하루 한 번이라도 해줄 수 있지 않냐고 물어보니까 신랑이 너는 나한테 내조를 해주지 않는데 너는 나의 외조까지 바라는 것 같아서 해주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것도 저도 변론을 하자면 제가 사실 좀 무뚝뚝하고 이제 그런 걸 좀 잘 못하는 면이 없진 않아 있어서 그런 면은 되게 미안한데요. 임신은 그 상태로 과외 그 나가는 것 자체가 좀 너무 불안하고. 마음 아프죠. 네.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쫓아다녔어요. 하루는 순대가 너무 먹고 싶다고 해서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요. 그 근처에 하필 순대집이 왜 그렇게 없는지 막 돌아다니다가 순대 국밥 파는 데 가서 제발 순대 요거 조금만 팔면 안 되냐 이렇게 해서 그것도 구하고 막 했는데 옮긴 거예요? 진짜 잠깐 제 차에서 한 점 먹고 이렇게 없어져 버렸고 그런 결혼 생활 패턴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는 그래 수고했어 너무 힘들겠구나 이게 이제 진심인데 일단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저도 모르게 그냥 마음이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생활이 계속되다 보니까 제가 최근 우울증 진단까지 받았어요. 아이고. 남편 감정 조절이 예. 와이프 그 일 생각하면 그 화를 내기 시작해요, 일단. 아내한테 제일 실망할 때 있으셨어요, 혹시? 아. 그땐 좀 많이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근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왜 이렇게 부속을 하냐? 왜 이렇게 간섭을 하냐? 내 일에 차라리 이럴 거면 다른 여자를 만나 보든지. 다른 여자를 만나 보든지. 전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본심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본인도 신랑이 이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싫어하고요 저만 찾고 이제 저한테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과정에서 이제 우울증이 좀 많이 와서 우울할 바에야 좀
있는 시간을 좀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바람에 그래서 그냥 선을 지킬 수 있다면 다른 여자를 만나라 진심이에요? 그랬다고요? 말상대로라도 이렇게 좀 아니 근데 남편분의 우울증 진단이 혹시 본인이 크게 한 몫을 한 것 같진 않으세요? 저의 책임이 완전 없다고 무결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의 책임이 크고 그렇지만 같은 상황에서라도 저 같은 경우는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성향이고 신랑은 좀 그런 성향이 많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되는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안 드세요?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의 행복을 조금 적당한 시간을 가져야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큰애가 행복할까요? 큰애가 엄마가 있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옆에 없잖아요. 큰애는 행복할까요? 많이 외로울 것 같아요. 장모님 행복하세요? 그거 채워줘야죠. 행복하지 않아요. 장인어른 행복하세요?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주인공 행복하세요? 행복하지도 않고 행복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데 세 사람은 지금 행복하지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불행하다고. 네. 정말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이 모든 거 나중에 애가 크면 알 거야. 그리고 나중에 애한테 집을 선물해주면 분명히 고마워할 거고 지금 뭐 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제가 아는 후배 중에서 이렇게 유난히 돈이 많은 친구가 있어요. 아버지 엄마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물려받았죠. 걔가 아빠 엄마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를 하면서 깜짝깜짝 야 너는 엄마 아빠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물려받았는데 왜 그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니? 어렸을 때 그런 유대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너무 짜증나고 아, 또 가가지고 어떻게 유산 물려받으려면 가서 잘 보여야지 아우 또 왜 이렇게 아직까지 왜 이렇게 건강한지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뭐라고 표현은 못하지만 어렸을 때 쭉 쌓아왔던 그 유대감 때문에 아 엄마 아빠 빨리 보고 싶은데 이렇게 돼야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나중에 애들이 찾아오면 그게 행복할까요? 근데 지금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럼.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아이가 진짜 아이들 너무 걱정돼요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예. 와이프가 정말로 한 시간 진짜 거짓말로 한 시간 잠을. 내지 두 시간밖에 못 자요. 아우, 저한테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오빠 나 기면증 있는 것 같아. 근데 누가 봐도 지금 수면 부족이거든요. 그 수면 부족이죠. 최근에 기면증. 졸음 운전으로 죽을 뻔한 사고만 네 번 있었고요. 제가 아는 것만 그렇고요. 어제 졸음 운전으로 차 사고 나서. 차 거의 이제 폐차하기로 이제 거의 한 수준이고 와우. 그 얼마 전에 교통사고 난 거는 너무 아픈가 봐요. 자기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대. 아유, 만지지도 못하게 하는데 그것도 졸음 운전을 해요? 예. 근데 병원에 가봐야 되는데 과외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여태 병원도 안 가고 있어요. 왜 저래? 이거 요새 법 바뀌어서 정말 실형 아니 왜 웃어요? 받으세요. 이거 되게 심각한 건데 네. 웃음이나 더... 좀 잘 웃는 성향이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좀 아니, 어이가 없고 뭐가 어이가 없어요? 민망해서. 그럼 그전에도 졸음운전을 사고 난 적 있어요? 한 3주 전에 3주 전에 사고 났죠? 네. 어제 사고 났죠? 그럼 본인이 과외해서 번 돈 다 글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일주일 전에 또 있는데 지금 얘기 안 했네 일주일 전에 지금 원래 얼마나 답답해 이르고 있어 나한테 아니 내가 보니까 이르고 있어 아니 우리 지금 돈을 벌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제가 보니까 일을 안 하면 거예요. 어, 일을 안 하면 못 견디는 거야. 아주 안타깝네요. 아내분이 네. 어떻게 좀 불쌍하게 생각이 들 정도로 여기서 네. 빼내고 싶어요. 안타까워. 저희도 굉장히 오랫동안 안녕하세요 하면서 이런 경우가 1년에 한 번 정도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쵸. 오신 분들이 다 예의 바른 분들이 이제 점점 어머 좀 어머니다. 아내분 혼자 계속 웃으시는 동안 저는 바로 옆에서 남편분 옆에 있어요. 근데 단 한 번도 웃지 않으세요. 그럼요. 그만큼 저는 같이 이 고통이 느껴지고 너무 속상하거든요. 남편분 혹시 아내분한테 바라는 분 바라는 점 있으면 바라는 분 아, 네. 아, 진짜 너무 흥분하고 죄송합니다. 네. 왜 서로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수도 없이 부탁을 하고 애걸복걸 했어요. 제발 단 하루만이라도 남들처럼 한 번만 하루만 살아보자고 아, 제발 참, 주말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라면도 끓여먹고 누워서 TV 한 번만 봐보고 라면 끓여먹고 아, 라면 제발 그렇죠. 한 번만 그렇게 살아보자는 게 거의 집이 어디예요? 내가 끓여주러 갈게요 그것도 못해주겠다면 최소한 저는 졸음 운전만큼만큼 아, 걱정하지 제발 그래. 그것만큼 피할 수 애들하고 추억도 없어 오늘 뭐 아버님 어머님 나오셨는데 아버님 마이크 잡고 계시잖아요 딸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자기 애들 자기가 다 돌보고 우리는 우리들
우리 둘이서 가정사, 아버님 가정사 저 친구 모임도 나가고 이런 생활을 좀 했으면 싶어요. 딸인데 충실하게 너무 위에서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엄마가 미안하다. 어머, 아 이게 미안하다. 미안하고 진짜로 내가 아. 얘 가정에 얘를 설 자리 없이 만드는 것 같아요. 어머니. 내가 워낙 다 해버렸기 때문에 너도 남들 부부들 같이 응? 그렇게 한번 사는 게 엄마의 소원이야. 네. 어머니 진짜 멋진 어머니세요. 그럼요. 네. 어머니 최고지.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부인을 부인에게 완전 밀어붙이는 것처럼 된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본인의 직업 있잖아요. 너무 좋은 직업이거든요. 시간 조절해서 아이들하고 놀 시간도 맞출 수 있고 일할 수도 있어요. 그 조절만 하셔도 되게 행복할 것 같은데 본인이 조금만 내려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신랑이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해외에 있어서 나도 되게 힘든 시간을 잘 견디고 보냈는데 신랑이 화낼 때마다 내가 힘든 것만 생각하고 좀 내 위주로 생각해서 미안하고 더 아이들한테 잘하는 엄마가 되도록 약속을 지킬게. 좋네요. 그러고 엄마 아빠한테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러고 이 TV를 보고 있는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많이 못 찾아뵈어서 죄송하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고맙고 동서한테도 고맙고 제 친구들한테도 같이 결혼 생활하는 친구들한테도 고맙고 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상조각 얘기하세요? 수상조각. 다니시는 미용실 원장님도 얘기하세요. 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행복한 가족 시간을 보내도록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일 줄이실 거예요? 그걸 얘기해 주세요. 네, 일을 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남편분, 일 줄이신대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예. 즉, 그 얘기는 결혼하기 전부터 했었고요. 근데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많은 분들 앞에서 네.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남편도 믿어줘야지. 그렇죠. 믿어줘야 돼. 또 행날 수 있어요. 노력하겠다고 말해줘서 너무 고맙고 내가 너무 무뚝뚝해서 그동안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그렇게 달콤한 말 그런 무드 있는 행동 한 번 못 해줬는데 앞으로는 나도 그렇게 자기가 바라는데도 좀 재밌는 남편 되도록 좀 노력할 거고 독일에 있는 동안 이던 해외 출장에 있는 동안 항상 자기밖에 없었던 거 알지? 아. 이게 여기가 사랑하는 짓들이에요. 사랑해. 알겠습니다. 그 아내가 원하는 그 달콤한 말 왜 이렇게 못해요? 한번 애교 한번 저 뿌잉뿌잉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뿌잉뿌잉이라도. 자 시작. 여보 사랑해 뿌잉뿌잉. 여보 사랑해 뿌잉뿌잉. 행복이 뭐 있어? 이 땅이 행복이지. 네. 알겠습니다. KBS, KBS, KBS.